1번 SDH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TDM 그러면은 PDH하고 SDH로 구분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유럽 북미 방식하고 유럽 방식 유럽 방식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T1, 뭐 T2, 뭐 T3, T4, 뭐 T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E1, E2, E3, E4, E5. 그래서 이게 요두 개가 잘 나왔었어. 이게 얼마지? 1.544 Mbps, 24채널. 이게 얼마야? 2.048 Mbps, 30채널. 기억나죠? 요거는 요 소넷 요거하고 요게 이제 북미고 이게 국제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가 90, 얘는 이거를 담을 수 있게 해놨죠. 여기가고 여기는 270. 맞아요? 이게 얼마야? 52 Mbps. 이게 51.84. 그지? 곱하기 3 하면은 이속이 딱 나오겠지. 이해 되겠어? 그래서 이게 왜 51.84가 나왔어?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산돼요. 이게 얼마지? 125 마이크로세크였었고. 요게 얼마지? 9 곱하기 90 곱하기 8. 요게 바이트거든, 랑 바이트. 응? 이게 바이트. 비트로 바꾸려면은 8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나왔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계산하면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1번은 맞았어요. 2번 동기식 디지털 기본 게이신 STM1 요거를 STM1이라 그러는 거야. 요것도 TS의 N 해서 125 마이크로세크에 9 270 곱하기 8 하면은 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얼마라고? 125 마이크로세크라는 거야. 알겠어요? 요 시간마다 이걸 계속 보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번도 맞다. 3번 프레임의 주기는 125. 맞다. 4번 9 곱하기 90열. 이거는 소넷이라 그러는 거야.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 2번 신호 ST 프리에 변환 XF 다음 함수의 프리에 변환은 그러니까 여기는 자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DSB SC 변조기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뭐만 나왔어? 이거는 상측파와 하측파만 나오고 반송파는 나오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럼 뭐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2번이구나. 요게 하측이 요거 상측이고 요건 하측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답을 내면은 좋고, 좀 공부가 된 친구들은, 요거를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컨볼루션, 요거는 2분의 1의 델타, 상측 2분의 1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묶어줄까? 델타의 F. 요거 했었지. 그래서 이두 개를 컨볼루션 해보면은 폴딩, 쉬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해서
해보면은 요 델타 펑션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의 상측 하측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2번이다. 3번 무선 환경에서 다중 입출력 안테나의 송신측과 수신측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각각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이 송신측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두 배로 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채널 용량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신측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정된 수신 전개를 확보할 수 있다면은 이게 뭐야? 바로 공간 간섭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반송파를 여러 개 사용해 일정 주기마다 바꾸며 신호를 대역 확산하여 전송하는 기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게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거를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이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 대역은 똑같지만 이렇게 호핑을 한다는 거야. 호핑. 그래서 호핑을 해서 이 대역을 만들어 내는 거죠. 호핑을 해서 이 대역을 만들어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꼭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 여기에 이제 주기 이렇게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네 개 말해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주기에는 요거 쓰다가, 얘는 요거 쓰다가, 요거 쓰다가, 뭐 요거 쓰다가, 뭐 요거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요 협대역이잖아. 협대역의 이 주기에는 요거 쓰다가 이 주기에는 요거 쓰다가 이 주기에는 이거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라 그래? 프리퀀시 호핑이라 그러는 거야. 정답은 주파수 도약이다. 2번이죠. 5번 다음 중 대륙권파 페이딩 종류와 방지 대책 연결이 틀린 것은, 자, 그래서 이게 대륙권이네. 대륙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AGC, AVC가 대책인 게 있고요. 다이버시티가 대책 있는 게 있어. 요거는 세 개, 요거는 두 개. 요게 뭐냐? 딱트형, 산란형, 요거는 신틸레이션, K형, 감쇄형.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까? 그러면은 답은 4번이지, 통신의 가장 치명적인 페이딩이 뭐라고요? 딱트형 페이딩이었었죠. 예, 정답. 통신에 가장 영향이 없었던 게 뭐야? 조금 변하는 신틸레이션이었었지. 6번, 광 케이블, 광학 파라메타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게 코어지, 이게 클레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요런 게 뭐 했었어? 이런 게 수관각이었었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였었어? 이거는 numerical aperture라고 얘기하는 개구수였었어?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싱글 무드, 멀티 무드 또 뭐 있었어요? 비굴절률 차 기억나? 그런데 편심률이라는 건 못 들어봤잖아. 정답은 1번이다. 7번 통신속도가 2000bps이고 1시간 전송했을 때 에라비트가 35비트였다면 비트 에라율은 비트 에라 레이트는 총 전송 비트에서 에라 비트를 처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걸 해야 돼. 에라가 얼마 나왔다고요? 35가 나왔다는 거야? 에라는 35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총 전송 비트인데요. 2000 비트. 이게 비트지. 그지? 그럼 여기는 1시간 동안 보냈다 그랬잖아. 1시간 얼마야? 3600 sec. 땅, 땅. 요거 처리하면은, 예, 얼마가 나올까? 계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아마도 요 정도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 이게 36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 거기 좀, 그래야지 되겠다. 그 35를 36으로 좀 바꿔줘. 응? 그래야지 이제 여기 36, 여기 36 치고 올라가니까 5지. 맞아? 자, 정답 4번이고. 자, 8번 주기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자, 여러분들이 뭐 주기 신호가 뭔지 알지? 뭐 수식으로 쓰면은 코사인 2 파이 FCT. 이거 하면 어떻게 됐어? 2분의 1의 F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건 뭐야? 바로 상측 하나, 하측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니? 이거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가 F면은 여기에 FC, 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FC, 크기는 2분의 1이고 이런 모양이 되나요? 이건 뭐야? 이거는 바로 라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선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9번 채널의 대역폭이 1000Hz이고 신호대 잡음비가 3일 경우 채널 용량은 자 채널의 채널 용량은 이렇게 계산하나요? 여기가 1000 1 플러스 여기가 3 그러면은 1000 여기는 2에 2 없어지고 답은 정답은 2번이다. 10번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원 신호 속도 샘플링 방식 배열호 속도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뭔가요? 이 배열호 속도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자. 이거는 어떤 신호 속도에다가 6분의 8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앞뒤에다가 앞뒤에 한 비트 그러니까 두 개가 더 들어간 거야. 알겠어? 응? 앞에 스타트 스톱.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 뭐야? 보자마자 1번이네, 1번. 그지? 2번은 맞지. 2400에 6분의 8 하면은 3200. 그지? 응? 이해돼. 근데 1번은 아니야. 1번은 틀렸다. 원신호 속도와 에고 샘플링을 단점으로 했으니까 2400이 2400. 그지? 단점이 뭔지 알지? 그리고 4800이 4800, 9600이 9600이 돼야지 단점이니까. 그런데 1번은 1200인데 4800이라고 한게 틀린 거지. 맞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1번을 왜 틀렸는지 찾을 수 있겠어? 배열음수가 뭔지 알겠어? 왜 6분의 8을 곱하는 건지도 이해를 해라. 11번,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1번,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구현하기 위하여 IoT에서 선택한 전송기술. BISDN에서는 뭐를? ATM을. 이 기술의 실제 근간을 이루는 물리적 전송망. 요거의 물리적 전송망이 SH하고 소넷이었었다. 응? 정답 2번. 12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발진회로에서 발진 주파수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여기에 C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L이 이렇게 두개 있어. L이 하나. 자, 이런 거지, 지금. 응? 이건 뭐예요? 이거는 콜피츠 발진기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어. C1, C2, L이니까. 그래서 콜피츠 발진의 발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의 L. 그리고 여기 C 있는 요 부분만 들어가면 돼. 응? 그래서 콘덴서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해라. 이게 답이야. 알겠지? 정답은 2번이다. 13번. 다음 중 AB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신호 세기는 전송 매체상에서 거리가 증감에 따라 작아진다. 그렇지? 유도 매체에서 감쇄는 일반적으로, 자, 유도 매체, 감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자유공간 손실, 자유공간 손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여기에 DB를 이렇게 취했지. 그래서 여기가 95.45 20의 로그에 F기가헤르츠 20의 로그에 D 킬로메타 뭐 이런 식 기억나요? 이게 뭐였었어? 이게 자유공간 손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증감에 따라 뭐 단위 거리당 뭐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식을 통해서 바로 알수 있지? 자,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서 이제 여기가 PT, GT, L, GR, PR. 그러면은 야, 프리스. 응? PT,
CT, GR 요 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요 L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였었지. 그냥 그래서 이제 요 여기가 이거야. 알겠어? 넘어가. 14번 이동통신망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 고층 건물, 철탑 등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자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롱텀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음영지역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음영지역. 그 변화가 어때요? 변화가 좀 어땠어? 그림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 그치?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지. 그래서 이게 롱텀, 이게 쇼텀. 그래서 이 뒤에 여기 수신 세기 이런 그림 기억나? 이게 롱텀이지. 음영 롱텀은 쉐도잉이라고 돼 있어. 쉐도잉. 그리고 이 쇼텀은 변화가 빠른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쇼텀이 돼야 되겠지. 쇼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사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응? 15.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하나의 전송로에 여러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거. 자, 내가 이렇게 기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야, 지금. 응? 하나의 전송로에 여러 개. 여러 개를 실었다. 이걸 뭐라 그러지? 다중화라 그러죠. 예, 정답은 1번. 16. 다음 중 LC 발진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 변동 요인과 대책. 뭐 전원 전압이 변동되면은 정전압회로 써야 되겠지. 1번 맞았어. 2번 부하 변동이 된다. 그러면은 뭘 써야 된다 그랬어. 이게 부하 변동의 대책이죠. 응? 그래서 완충 증폭기나 소결합을 해야지 부하 변동의 대책이 되는 거야. 답은 2번이고 온도 변화는 항온조가 뭐예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케이스를 항온조라 그래.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뭐 영하권으로 떨어져도 영향을 안 받겠지. 4번 습도 방습 조치 맞죠? 네, 이해되겠어요? 17번 다음 중 직교 진폭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QAM, PSK 얘들은 반드시 동기건파를 쓴다는 거야. 알겠죠? 답은 3번이 틀렸어. 비동기는 못 써요. 동기만 써요. 가볍게 하자. 18번 다음 중 동축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상 전송에서 우선 고려사항은 감쇄이며 이를 위해 75옴의 특성이 필요했어. 영상 전송이라고 하면 방송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맞죠? 2번 특성 임피던스는 내 외부 도체 직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럴까? 이게 이제 내부 도체를 D라 그러고 외부 도체를 D라 그러면은 이거의 특성 임피던스는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 그 영향을 안 받아? 영향을 받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번 통신, 계측, 안테나 등의 라디오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55옴 특성 임피던스 맞고 BNC 커넥터는 N 커넥터보다 차단 주파수가 낮다. 예, 이것도 뭐 이상이 없고요. 답은 이거는 외워야 돼, 이 식은.
19번 다음 중 데이터 동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기가 있다면은 비동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랬어? 내가 키보드에서 타이핑하면은 여러분들 모니터에 글자 뜨는 거는 비동기 전송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통신에서 사용하는 건 동기란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요걸 물어봤어. 1번. 비트와 블록 동기. 맞아요. 비트와 블록 동기. 비트와 블록 동기. 맞지? 비트 동기는 이런 데 쓰는 거니? 블록 동기는 이런 데 쓰는 거니? 맞았어. 틀린 거 찾으라 그런 거지. 1번. 베이직. BSC. 거기 BB가 아니고 BS야. BS. 각 비트 길이는 통신 속도에 따라 정해지면 일정하다. 맞고요. 스타트와 스톱 비트. 이거네, 이거. 그지? 스타트, 스톱은 이거죠. 그래서 요 비동기.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비동기를 연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건 저속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응? 20번 다음 중 부가식 확인 응답이란 뭡니까? 이게 이제 ARQ가 이거의 그 비효율성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만 알아보면 되겠지. 자, 수신한 답은 2번이다. 수신한 전문에 대한 확인 응답 전문을 따로 보내지 않고 상대편에 전송되는 데이터 전문에 확인 응답을 함께 실어 보낸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야? 뭐 보내면은 잘 받았어요. 보내면은 잘 받았어요. 보내면 잘 받았어요. 보내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온 게 피기백 아크나리지먼트라는 게 나온 거야.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